합니다. 오늘 영화 끝나고 배우분들이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지금 입장을 하실 텐데요. 주연을 맡아주신 임성윤, 신용석, 호진, 신기환, 한서울, 김희중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해주시면서 맡은 역할과 본인 성함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숙집 5번지에서 철수 역할을 맡은 임성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만 하면 될까요? 네, 임성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설원 역을 맡은 배우 신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봉동 역할을 맡은 신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지라는 밴드에서 노래하고 있고 이번 하숙집 5번지에서 재호 역할을 맡은 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 역할을 맡은 한서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예민 역할을 맡은 김희중입니다. 네, 오늘 완성된 영화로는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 이제 웹에 올라온 걸로 보시고 네, 큰 스크린에서 본인의 연기를 오늘 보시니까 어떠신지 네, 임성균 배우님부터 네, 소감 한마디. 저는 제가 스스로 연기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화면에서 저를 보고 있고 전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저를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아닙니다. 부족했어요. 네, 충분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너무 많았기에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연기를 했던 작품인데요. 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반성 못 쓰는 자리 아닙니다, 배우분들. 네, 그냥 관객분들한테 반성문 쓰는 자리 아니니까 네. 본인 연기 보니까 본인 자랑 중심으로 너가 너무 잘하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건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보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덕이라는 역할을 소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관객한테 더 쉽게 접근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이나마 와닿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노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숙집 5번지 OST 쿨하게라는 노래도 저희 밴드가 불렀는데 저 사실 저도 처음 연기를 해보는 거라 되게 많이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형들이랑 누나한테 이렇게 얹혀가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참 적당히 감초 역할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로 나온 거는 처음 봤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배우분들, 다른 역할분들은 되게 고구마 같이
말도 못하고 답답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만 시원하게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웹드라마 보고 이렇게 영화 버전은 처음으로 봤는데 확실히 뭐 실물도 물론 다 잘생기고 예뻤지만 다들 화면빨을 잘 받지 않나요? 실물이 좋아요. 아, 실물이 더 나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튼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다들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김희중 배우님은 그 웹툰 캐릭터 때문에 머리를 염색을 하고 나오신 거죠? 네. 오늘 사실 이제 사전에 인사를 드리는데 못 알아봤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예민해 보이셔가지고 엄청 순하고. 네. 그 이게 본인의 본 모습인가요, 이게? 솔직히 저는 좀 입원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예민하고 완전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소리 지를 평소에 소리도 전혀 안 지르는데 소리도 질러야 되고 예민하게 해야 돼가지고 그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도 좀 시원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억누르고 이제 주위 환경을 보고 그런 좀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서는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오히려 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좀 시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되게 특이한 컬러로 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소에 좀 하기가 힘든 머리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머리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들으니까 다 또래 배우들만 계셔가지고 현장에서 촬영장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당연하죠. 저희 셋이 이렇게 동갑이고요. 네. 그리고 맨 왼쪽 키중이 형이 한 살 차이다. 두 살 차이? 한 살 차이 있습니다. 아니, 나 또래예요. 아, 희중 배우님은 별로 안 친하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워낙 근데 또 약간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저희가 다 하숙집에서 많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빈 방에 다 같이 오순도순 무슨 추석처럼 모여가지고 되게 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임정근 배우님은 네. 그 중에서 네. 같은 대사를 두 번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네. 그 본이 연기하실 때 어느 순간에 철수가 서론한테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저는 약간 사실 초반에는 되게 이런 장르가 낯설다 보니까 되게 이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워낙 용석이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다정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그 매력에 조금 젖어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서 뭔가 몰입도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설원이가 철수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모먼트가 확실하게 스스로가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설원이는 철수한테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나요? 장봉 오는데 뒤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서론이 엄청 들이대잖아요. 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네. 근데 원래는 그렇게 막 하는 성격이 아니신가 봐요. 방금 츤데레라고 배우님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츤데레를 네, 여기서까지 츤데레라고 하셔서 아, 네. 진짜 근데 촬영 이게 실제로 지점에서부터 이 철수라는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이제 배우 임성균이라는 사람한테 가까워졌냐라는 걸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 장 보고 왔는데 뒤에서 했을 때 그때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인데. 그리고 사실 진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경험이 많고 하니까 많이 은희를 비스무리했어요 정말로. 배우님이 더 이제 연기 경험이 없으시니까 더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그냥 처음부터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웹툰이 원작이다 보니까 그 실물 배우가 이제 그 캐릭터 그 그림체처럼 생겨야 사실 원작 팬들도 더 이렇게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 본인 캐릭터 그림체들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부담이 되진 않으셨어요? 저부터 그럼 얘기하니까 시원하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휘수라는 캐릭터랑 이 배우분들 중에 제일 웹툰이랑 안 맞아요, 그 얼굴이. 근데 미팅을 할 때 감독님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시원하게 솔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이 좋아 해주셨고, 그 미팅 할 때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미팅을 했고, 또 희수라는 역할이 저하고 정말 잘 어울리고 어울렸고 그 글로 봤을 때는 대본상엔 되게 잘 어울렸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사실 그림체는 너무 달랐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 힐 신을 수 있냐,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 희수는 키가 커야 되는 원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다 힐 신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머리 염색할 수 있냐 하얀색으로, 그게 또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근데 다 농담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저도 원작을 봤어요, 웹툰. 근데 거기서는 약간 캐릭터가 좀 더 매력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좀 그 왕예민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까라는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랑 웹툰이랑 이게 솔직히 좀 캐릭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또 머리는 일단 최대한 맞추기는 했는데 또 외모도 물론 웹툰이 훨씬 더 잘생겨 보이겠죠? 그걸 좀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대본도 있고 왜 시나리오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고등학생을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우 처음에 그 웹툰 캐릭터 봤을 때도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사실 잘 안 먹어요 원래. 근데 이제 엄청 많이 먹는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사실 먹는 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저랑 되게 많이 잘 맞았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네. 조퇴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장난 아니었죠. 게임 하시고 이제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장난 아니었죠 진짜. 실제로 배우님 영화에서보다 지금 살이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요?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외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외국 음식이 살짝 입에 안 맞았는지 살이 좀 빠져왔어요. 네, 그럼 신기한 배우님은? 네. 그 영화를 보실 때 아마 제가 살이 쪘다가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고 우선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라야 되는 게 있어서 웹툰과 좀 비슷하게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그 웹툰에서는 되게 봉덕이라는 인물이 엄청 키가 커요. 키고 등치도 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근데 사실 배우님을 캐스팅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쭤봤었는데 그냥 제 삶 자체가 동톱이랑 대화하는 게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맞나? 짝사랑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지. 아 그럼요.
짝사랑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 쟁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극 중에 근데 봉덕이라는 캐릭터만큼 좀 고통받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봉덕이가 맡은 케이크 두 번이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리고 그 본인이 그럼 실제로 그런 역할 하시면서 그것도 만드셨나요? 그 장면에서? 오셨을 땐 진짜 만든 것 같은데. 아니요. 최대한 그 영상을 많이 보고 전문가처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극 중에 가장 짠내나는 캐릭터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고백을 한 번도 못하고 결국에는 차이는데 평소에 본인은 어떻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차이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차이는 감독이어서 그 부분이 달라요. 신용석 배우님은 그 웹툰 캐릭터와 본인 모양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셨는지? 일단 유일한 검정색은 그거죠. 머리 색깔 그리고 뭐 극 중에 키 차이 이런 거 봤을 때 키나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캐스팅 될 때부터 감독님이랑 이제 뭐 작가님이랑 이 서론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약간 엄마 같은 다 오지랖도 넓고 밝고 다 챙기고 뭔가 조금 약간 되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성균 배우님은 사실 이제 캐릭터가 철수가 근육남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저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뭐 드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어떻게 또 잘 역할이랑 실제 임성균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캐스팅이 되어서 또 잘 철수 역할을 소화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극 중에 노출씬도 있었잖아요. 대본 받았을 때 부담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 제가 벗겨놓으면 진짜 안 이쁘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쁜 몸이 아닌데 걱정은 당연히 됐었어요. 그래서 찍기 전에 다행히도 뭐 덤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막 들고 푸시업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보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됐었는데 시원합니다. 철수는 사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일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은 얘는 좀 어떤 애구나 라고 좀 해석하셨는지? 그냥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거리감 좀 주다가 이제 슬슬 그 변하는 터닝포인트 그 부분만 확실하게 좀 짚고 가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내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중간에 또 변하는 시점도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드라마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 연기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러면서 또 연기도 늘고 네, 또 성장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BL 장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시트콤 장르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청춘 시트콤이기도 한데 그래서 굉장히 밝고 또 다 또래들만 있어서 현장에서 NG 나거나 너무 웃겼던 기억에 남는 촬영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기억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진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실제로도 떡볶이가 진짜 매워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옆에서 그 헤어 메이크업 담당해 주시던 분이 계속 와서 땀도 닦아주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재밌었던 장면은 없나 봐요? 저는 그
그 이제 육진수 배우님이 네. 이제 강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위협을 받고 있고 막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희중이 형이랑 용석이 형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막 피감피감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칼도 종이로 꽁꽁 싸맸던데 왜 무서워? 느낌이 형들이 아 진짜 무서워하고 있구나. 딱 그게 느껴졌을 때 되게 속으로 되게 많이 웃겼어요. 네, 이게 제가 듣기로 촬영을 작년 연말에 네, 겨울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뭐 겨울에 해서 추웠다거나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아, 희준 형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저녁 때가 이때가 한 11월 말 이때쯤이었거든요. 11월 말에서 12월 아 10월 말에서 11월인데 네. 그때 저녁에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와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오돌돌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추웠고 솔직히 철수 배우님이랑 서원 씨는 그때 제일 춥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 날 키스하는 아 그걸 그때 얘기를 하시는 아 저 애써 피해가고 있었는데 따뜻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따뜻했고요. 원래 네. 그때가 진짜 새벽이었거든요. 거의 3시 4시? 보라매 공원에서 촬영했나요? 네 맞아요. 그때 새벽 3, 4시여가지고 엄청 추웠을 텐데 따뜻했다고 하네요. 더웠다고 하시는데 더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제 공원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공원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원래 그런 분들은 촬영하나 보다 보러 가야겠다 약간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서른이 아까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그 공원에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동성끼리 뭔가 그러한 액션을 취하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더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그날 보람의 공간 아주 개탔네요. 네. 네, 저 이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가 뭐 다 OTT 서비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개봉을 하거나 그러면은 더 많은 관객을 만나게 될 텐데 저희 영화 뭐 이런 영화 많이 봐주세요라고 영업 한마디 대표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 배우님. 네. 저희 영화 시원하게 네. 저희 영화 이제 앞으로 OTT 플랫폼들의 플랫인데 봐주신 분들 여기서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만나려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배우님 너무 감사하고 혹시 못하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다 왜 나한테 말을 안 시켜주냐 나한테 말하고 싶다 네, 하는 배우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랑 여기서 저도 처음 보는데 여러분이랑 좀 같이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내주시고 먼 길 뭐 가까이 사시거나 또 멀리서 오셨거나 네 영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